자, 1번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의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지능형 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모든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자, 뭘까요? 바로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교통 기술과 교통 정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교통 체계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하고 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. 그래서 ITS라 그러죠. Intelligent Transport System.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어요. 전자, 그치? 제어, 그 다음에 통신. 이게 핵심이지? 그리고 자동화, 그리고 과학화한다. 여러분들이 뭐 버스 정류장에 뭐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나? 하이패스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. 자, 2번 OSI 계층에서 물리적 연결을 이용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하려고 동기화, 오류 제어, 흐름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계층은 자,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. 그렇다면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.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여기서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CRC 또는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이게 뭐죠? HDLC 전송 제어 프로토콜이죠. 그래서 이게 오류 제어하는 거지? 이게 뭐 하는 거야? 동기 제어 같은 거. 여기서 뭐할수 있어? 흐름 제어 같은 거할수 있어요. 정답 1번. 3번. 세션 서비스에서 세션 접속의 설정 및 해제에 필요한 절차의 기본 프로토콜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이게 몇 계층인가? 5계층이 세션 계층이라는 거 알아? 세션 계층. 자, 세션 계층. 세션 계층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자, 그 세션 계층 중에서 세션의 그러니까 설정 해제,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지?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1번, 커널, 기능 단위다.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. 자,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. 4번, 다음 중, RO-ADM이 OXC에 비해서 갖는 최대 장점은 Add, Graph, 요거 해 주는 거죠. 요게 이제, Reconfigurable 할수 있다. 그래서 RO-ADM이다. 그 다음에 OXC. 자,
OXC는 여러분들이 옵티컬 크로스 커넥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요거가 갖는 이제 최대 장점은 뭐냐? 자, 이 문제는 이거는 이제 광 교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광 교환기 이게 또 이제 업이 되면은 요게 되는 건데, 자, 아무래도 이거는 3번에 광전, 전광, 변환, 전기를 광으로, 광을 전기로 바꾸는 게 필요 없죠. 응? 필요 없죠. 3번은 아니야. 그 다음에 4번에 트래픽의 상황 변화에 대처가 느리다. 아니죠. 이 R이 뭐예요? 응? Reconfigurable. 4번도 아니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파장 단위로 회선 분기 결합이 가능하다. 회선의 분기 결합, 응? 결합 분기 가능하죠. 네,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. 뭐냐면은 이게 업이 된 게 이거죠. 그래서 이제 스위칭 속도는 얘가 빠른 거야. 응? 응. 그러니까 2번이 갖는 문제를 최대 당점이라고 하지 말고요. 이것도 그럼 뭐 이게 되는 거니까 그냥 갖는 아니 이게 OXC하고 비교시 특징은 뭐 이 정도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. 응? 그랬을 때 얘가 조금 느려. 응? 스위칭 속도가 느리다. 그래서 문제를 장점이라고 하지 말고 뭐 특징 정도로 보자.